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이요, 작년 동기 대비 45.9% 감소했습니다. 엄청나게 감소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결국 국면에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지자체나 공공기관, 관공서 보도자료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는데 3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해당이 되고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일시적 2주택자가 된다면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하고요. 3년 이내에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돼요.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다만 2주택자가 될 경우에 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추가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종전 6개월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서 추가 주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3년 이내로 처분하면 된다고 해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횟수는 1회 한정이고요. 아래처럼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 대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이 낮아질 것입니다.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이런 분들이 전세대출보증을 못 받으니까 전세로 들어가라면 전액 현금으로 들어가야 됐죠. 앞으로는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면 중상위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의 전세가, 매매가가 하락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관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 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고 해요. 모아타운은 면적 3만에서 10만 제곱미터까지, 전체 노후도 50%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하고, 모아주택은 1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선정된 곳은 용적률을 높여주게 됩니다.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당연히 좋아지고요. 용도 지역별로 건축 규제도 완화해줍니다. 다만 재개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곳은 안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곳은 신청이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선정 발표일 다음날 기준으로 정해서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에 구축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웃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신청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음 2023년 1월에 주택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미분양이 증가했고요. 자, 1월 기준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요,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이 감소했어요. 고금리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공급 물량에 가장 선행되는 지표인 인허가는요,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일반적으로 인허가는 36개월 이후에 입주 물량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후에 입주 감소로 나타나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는요, 인허가 받고 착공을 안 하고 합법적으로 수년 동안 미룰 수도 있어요. 다음 착공 실적도 감소했는데요. 이는 2년 반 정도 후에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요. 착공 다음 단계인 분양 실적도 감소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전국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매가는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섣불리 공사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인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못하는 미착공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면요, 추후에 갑자기 예고 없이 많은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추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 단계인 준공 실적은 수도권은 감소, 지방은 증가입니다. 아파트 공급은요, 인허가부터 착공하고, 그 다음 분양하고, 준공하고, 입주를 하는데 짧아도 3년 정도가 걸려요. 특히 착공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도 공사를 중간에 멈추기 힘들고요. 인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에 안 들어가는 미착공 물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이것도 시행사가 오래 버티기는 힘들어요. 매달 돈이 나가니까요. 자, 공급을 결정할 순간부터 입주까지 시간차가 존재하는 게 아파트 공급의 특징이고요. 이로 인해서 아파트 투자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것은 지역별로 정리를 해서 조만간 외부 카페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공지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인허가량이 이렇게 확 줄었다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닐 거라는 겁니다. 수년 후에 입주 물량이 적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다음, 농지 투자나 귀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새로 생기는 이 법에 관심을 가지셔야겠는데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농지에 국계법상 용도 지구와 비슷한 농촌 특화 지구가 생긴다고 해요. 자, 이에 따라서 건축물 설립 및 행위 제한을 적용받게 돼요. 농촌 마을 보호
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유산 이렇게 7가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농지를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시고 이와 농촌특화지구 이런 것들이 맞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창고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고 보니까 그 농지가 농업유산지구다. 그러면 창고 허가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처럼 농촌공간계획체계가 도입될 것인데요. 도시기본계획처럼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농지 전용이나 허가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어요. 어쨌든 이 법은 20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 대비 관리비가 원래 비싸기도 한데 깜깜이인 경우가 많았죠. 이때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입주민들에게 전가되는데요. 앞으로는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요,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 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면 임차인 분들이라도 이 법을 근거로 공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유자에게만 의무적으로 보고했던 관리비 내역을요,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고요. 이 장부에 작성 보관 공개 규정이 없었는데 5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에 감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서 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2월 마지막 주에 나온 보도자료를 간추려서 살펴봤는데요. 부동산에서 가격에 가장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급량이에요. 물론 지금처럼 금리가 큰 힘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수년간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고 더불어서 부동산 관련 제도나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관심 가져두시면 나중에 투자할 때 남들보다 더 빨리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고 매도 시기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보기 귀찮으실까봐 이렇게 최근 보도자료를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